안녕하세요, 김포TV입니다. 제가 학살 삼천인가 그걸 하다가, 요즘에 뭐 한참 인기 있는 포악한 류다라는 총을 얻었습니다. 기본 색깔이 이렇습니다. 보라색에 황금색. 이거 색깔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. 일단은 뭐, 총은 멋있는데 색배합이 좀, 개인적으로는 별로인데요. 예. 그리고 이거 성질을 한번 보면, 데미지가 1058, 명중률 89%, 조작성 37%, 재장전 시간 4.4초. 어휴, 길다. 발사 속도 초당 6.31발, 탄창 용량 22발. 뭐, 총을 설명하는 특성에는 킬러야. 예, 간단합니다. 간단 명료하게. 그 다음에 플러스 40% 치명타 데미지, 플러스 21% 무기 발사 속도, 6.8 무기 줌. 뭐, 사용해 봐야겠죠.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. 보니까 연사로 나가더라고요. 이게 뭐 기관총처럼 나갑니다. 그리고 거기다 이게 탄착점을 보면은 세 발씩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시나요? 총 자체는 데미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뭐 SDU인가? 총알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알 소지 할수 있는 양을 최고로 다 늘려도 이게 144발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이게 탄수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거를 그러니까 뭐 모든 플레이 한뭐 학살 3000이나 그런 데서 탄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총을 사용해 보면 정말 좋죠. 예. 뭐다 이유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찾는 데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데미지도 좋고. 아쉽다면 진짜 그게 제일 아쉽죠. 예. 총알수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총알수가 너무 적습니다. 포악한 류다. 여기가 우월의 시련이라는 이건데 이게 이제 뭐 학살 3000 그런 거 같은 거 같아요. 퀘스트로 있더라고요. 와, 이 총도 진짜 특이합니다. 저격총인데 거의 뭐 기관총처럼 나가죠? 이게 데미지가 너무 좋아서 보스몹 잡고 이런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라 스킬이라 지금 뭐 속성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죠?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알 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총알 수가 너무 적어요. 그것만 빼면 뭐이총 같은 경우야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좋다고 얘기가 많아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사용해 보시면 아마 다 만족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총 가지고 쓰기는 몹들 잡으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속 주무기로 쓸 무기는 아니고요. 이게 저격총이다 보니까 라이플이죠, 라이플. 저격총처럼. 예. 이다 보니까 그냥 보스몹이나 뭐 배드에서 나왔을 때 그때 잠깐 쓰고 그렇게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류다에 대한 리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